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메가 MD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33750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6분이고요. 항상 주식하실 때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재무제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 MD는 어떤 종목이죠? 메가 MD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곳이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로 분류가 되고 대장주에는 YBM넷이 있겠습니다. YBM넷도 한번 여기서 이제 많이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항상 대장주 뒤에 이제 쫄병주라고 하죠. 쫄병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 MD 한번 보면 시총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YBM넷을 한번 봐드리면 시총이 1600억. 근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해서 메가MD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요걸 한번 봐드리면은 주가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반년 만에 사실 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2였다가 그 다음 연도는 11배, 그 다음에 8배. 이런 식으로 5배 가량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고점인 7,000원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는 기업이고 점점 취업하기가 힘들어져서 지고 저 더더욱 이제 학원생이나 강의 수강생이 늘어나서 성장할 만한 기업인데 주가가 아직 덜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보면 보시면 항상 5,100원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팔아제껴서 이게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5,100원이 단기 저항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5,100원 밑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빠져서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도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여기서 요거도 급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보여질 때 요거 전에 거를 한번 이렇게 항상 봐주셔야 돼요. 전에 거를 항상 봐주시면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차트는 급하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악재가 나와서 여기 부분에서도 한번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급하게 항상 올라갔어요. 여기 부분도 보시면 급하게 올라가고 조정을 한창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도 급하게 그러니까 항상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게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호재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임상에 돌입했다 아니면은 뭐 백신 지금 뭐 이렇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 사실 이게 확확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버팅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교육주는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면은 그대로 이제 바닥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주여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여기서 해드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부분도 사실 이런 매집봉의 팽이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 팽이 차트고 여기도 있고 팽이 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아요. 뭐 보합권에서 놀기도 하고 팽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개인 물량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세력은 밑에서 이미 매집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점차 줄어들면서 계속 외인하고 기관계가 이렇게 많이 물량을 터는 거죠. 개인 물량만 이게 많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주식의 키움 현재가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주식의 키움의 그리고 여기서 종목별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 말고 이제 제가 주로 봐드릴게요. 주로 봐드리면 주로 이슈가 있을 때는 외인기관, 최근에 외인기관에서 매집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확산세가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여기 확연하게 차이 나죠. 개인 매물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빠질 때 외인이 다시 집어먹고 또 개인 물량 들어올 때 외인이 다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확산세가 최근에 600명이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것도 뒤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한 여기 구간을 좀 보시 여기 구간이 좀 보여진다. 여기도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기술적으로 아니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슈팅이 한번 더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나 이제 코로나 관련 전체적으로 토탈했을 때 코로나 관련주는 장기적이기보다 단기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에서 3%에서 4% 내지 이렇게 마감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저는 한번더 코로나 확산세가 어쨌든 커짐에 따라서 한번더 반등은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이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 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뭐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만 5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000원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이 추가 급등 중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2분 추천드렸던 종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원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 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요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펩 손절가 2만 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만회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